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악조합급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팝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팝나무는 주로 이제 야산의 계곡, 물이 흘러가는 계곡 옆에 주로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지금 꽃이 잔뜩 피었는데요. 이 꽃이 피면은 향기가 정말 진합니다. 특히 비가 오려고 습기가 자욱한 안개가 끼고 습기가 자욱한 밤이 되면은 향이 정말 진하게 공기 중을 떠다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주로 조팝나무를 쌀이나무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쌀이나무는 가을에 보라색의 꽃이 피고 이 조팝나무는 봄에 흰색의 꽃이 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물로 먹고 또 약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약명은 상산이라고 하는데요. 또 상산이라는 약명을 가진 나무가 산에 자생하는 누리장나무도 상산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조팝나무도 약명이 상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상산이라고도 하고요. 맛은 쓰고 시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해열, 병이 들어서 몸에 열이 많이 날때 열을 식혀주는 해열 작용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이름으로는 학질이라 그러는데 이제 서양식 병명은 말라리아라고 하는 말라리아 학질의 약으로 쓰고요. 또 강장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토를 심하게 할 때도 약으로 쓸 수가 있고요. 서양에서는 버드나무와 함께 이 조팝나무에서도 꽃과 잎에서 아스피린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발견을 해서 아스피린 진통제를 생산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이 꽃을 훑어서 각종 요리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걸 뜯어서 꽃을 뜯어서 말려서 꽃차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놨다가 초겨울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꽃차로 우려 마시면은 감기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묵은 줄기에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럼 이 새순을 부드러운 부분만 뜯어서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식용유를 붓고 볶아서 먹는 나물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먹어보면은 주로 이제 데쳐서 무치거나 해가지고 비빔밥 재료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나물로 무쳐 놓으면은 씹는 질감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나는 것이 나물로서도 제법 맛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향이 아주 진한 조팝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